아포스토 대 별 그 세 번째 저녁때가 다 되어 내려다 보이는 산골짜기들이 차차 푸른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우란으로 돌아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방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흠뻑 물에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오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덕 밑에서 소나기에 물이 부른 소르고강에 부딪히자 길을 쓰고 굳이 건너가려다가 그만 물에 빠질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그렇게 날이 저물고 보니 이젠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여기에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더군다나 가족들이 근심할 생각을 하고 있는 아가씨는 안절부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서는 힘자라는 데까지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위로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7월이라 밤도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꾹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놓고는 황급히 불을 활활 피워 발과 시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이어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슬 같은 눈물이 글썽글썽 눈에 괴는 걸 보고 그만 나까지도 울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산 꼭대기에 겨우 싸라기만큼이나 햇볕이 남아있어 서쪽 하늘에 증기처럼 한 줄기 빛이 비껴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올 안에 들어가서 쉬기를 바랐습니다. 새 집 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유추할망정 그래도 내 우울 안에서 신기한 듯이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양들 바로 곁에서 우리 주인 댁 따님이 마치 다른 어느 양보다 더 귀하고 더 순결한 한 마리의 양처럼 내 보호 밑에 마음 놓고 고이 쉬고 있다는 생각에 오직 자랑스러운 마음이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밤하늘이 그렇게도 유난히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살인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지척이는 서슬에 지피 버스럭거리며 혹은 잠결에 매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이글이글 피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분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온갖 산신령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눈일며 대기 속에는 마치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라도 들리듯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그 들릴 듯 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낮은 생물들의 세상이지요. 그러나 밤이 오면 그것은 물건들의 세상이랍니다. 누구나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질 것입니다만,